어디서 이제 제 직가를 보실 수 있을까요? 그래도 제가 많이 했다 보니까 그만큼 잘하는 게 있죠. 일반 사람들은 몇 단계 정도 레벨을 해요? 보통 일반인들 즐기러 오는 사람들은 5에서 6레벨 정도 사이 많이 하고요. 그 중에서 또 잘한다 싶은 사람들은 10레벨 근처 정도까지 나요. 하는 비법이 있어요? 뭐 노하우라든가? 발을 최소한으로 움직이고 발판에 불만 들어오게 하는 그런 스텝이 있어요.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참 안 믿기네요. 펌프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죠. 그때 당시엔 그냥 즐기는 거였죠. 지금은 아무래도 신기록을 세우면은 이제 그런 거에서 해냈다는 성취감, 이제 그런 게 가장 즐기는 데 가장 큰 이유가 되죠. 열심히 할 시간에 딴 걸 했으면 오히려 훨씬 더 잘했겠다 이러는데, 게임이 됐건 요리가 됐건 운동이 됐건 즐기고 어떤 거에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방송하는 김에 18 단계 공식적으로 떼는 방법 보여드리려고 준비 좀 해왔어요. 이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지금 나온 지 2년 됐는데 그 2년 동안 좀 죽어버릴 게 거든요.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 뺀 것만 할 것 같습니다. 뭐가 잘 안 됐어요? 중간에 느낌 좋았는데 후반에 힘들어가지고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. 아, 지옥 같네요. 아,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은 뭐가 남는 건가요? 성취감이 남죠. 그냥 기분 좋은 거.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.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. 방송 촬영까지 왔는데 이때 딱 깨니까 이제 드디어 제대로 못 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.
와 진짜 이거를 방송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모르겠네요.